안녕하세요. 돌팔이 지식인입니다. 이번 시간도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술이나 DIY에서 사용하는 팬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모양이나 적합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팬츠의 종류별로 특징과 사용법을 소개한다. 압착 팬츠나 원형 팬츠, 라디오 팬츠, 전공 팬츠에 대해 각각 정리했다. 압착 기능이 있는 팬츠로 영어로는 클림퍼나 클림핑 플라이어라고 불린다. 물건을 끼우는 물림부와는 별도로 클립의 밑부분에 압착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공 팬츠도 압착 팬츠의 일종인데 기능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압착 전용 타입이 압착 팬츠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다. 압착 팬츠는 전기 접속용 공구다. 전선을 기울이거나 압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단하다는 금속에 압력을 가해 다른 부품과 밀착시키는 것이다. 대응하는 압착 단자의 사이즈는 압착 팬츠에 따라 다름으로 미리 확인해두자. 다른 종류로도 굳힐 수 있지만 압착 효과는 희박하기 때문에 전용 압착 팬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둥근 팬츠는 끝이 가는 타입의 팬츠다. 라디오 팬츠와 비슷하지만 둥근 팬츠에는 와이어 등을 커팅하는 재단 기능이 없다. 끝의 길이와 가늘 기 사이즈는 둥근 팬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극세 타입은 세세한 부품용, 롱 타입은 손이 닿기 어려운 장소용과 같이 용도에 맞는 원형 팬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품을 잡거나 와이어를 접는 용도로 적합하다. 세밀한 작업에 적합한 종류의 팬츠이므로 전자기기, 수리 및 조립에 활용할 수 있다. 크래프트 등에도 편리한 종류로 핸드메이드 전용 원형 팬츠도 있어 섬세한 부품에도 흠집이 잘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라디오 팬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다른 종류의 팬츠와 비교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디오 조립할 때 사용했다고 해서 라디오 팬츠라고 불리고 있다. 라디오 팬츠의 형상이나 사용법은 둥근 팬츠와 거의 같다. 끝에 울퉁불퉁한 타입은 물건을 잡아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철사나 동선 가공 등 세세한 작업에 적합한 종류의 팬츠다. 라디오 팬츠는 재단 기능이 있는 종류이므로 철사나 도선을 자를 수 있다. 둥근 팬츠와 니퍼가 필요한 작업을 라디오 팬츠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단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잡이 끝을 잡으면 딱딱한 철사도 자르기 쉽다. 단, 굵은 철사는 자르기 어렵고 단면은 야마가타가 된다. 굵은 철사를 자르거나 칼집을 곱게 하고 싶다면 재단 전용 니퍼를 사용하자. 전공 팬츠란 전기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팬츠다. 다른 종류보다 물림부가 크기 때문에 파이프나 케이블 등도 단단히 잡을 수 있다. 압착과 재단, 피복을 벗겨내는 기능을 갖춘 것이 큰 특징이다. 와이어, 스트리퍼나 니퍼가 필요 없어 사용하는 부위를 바꾸는 것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전공 팬츠는 압착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압착 팬츠는 압착 기능뿐이므로 전공 팬츠 쪽이 할 수 있는 작업이 많다. 실내 전기 배선에 사용하는 것이 압착 팬츠. 자동차 등의 전장 부품에 적합한 것이 전공 팬츠라고 생각하자. 용도에 따라 팬츠의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플라이어란? 플라이어는 물건을 잡거나 접기 위한 공구이다. 끼우는 부분은 각형 타입과 둥근 무늬 타입이 있다. 개구부가 슬라이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기능을 가진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끝이 휘어진 벤트 노즈 플라이어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모양이 비슷하고 물건을 잡는 것도 같지만 적합한 용도는 다르다. 플라이어는 팬츠와 비교해 개구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축 부분이 슬라이드하기 때문에 팬츠로 잡을 수 없는 굵은 것이나 두꺼운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 큰 것을 잡는다면 플라이어, 와이어나 케이블 등 세세한 가공을 한다면 팬츠와 같이 종류를 구분해 사용하자.